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요. 좀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요. 완벽하게 여자로서. 네. 아, 예쁜 버전 나왔어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완벽하게.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역시 또 여신 같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메이서 파리스에서 홍여수 역을 맡은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네, 이번이 제가 성인 연기인으로 첫 주연을 맡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정말 애착이 남다른 저에게는 첫 드라마인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연 파트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카라로 데뷔하기 전에도 데뷔 후에도 언젠가 제가 연기에는 꼭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네이셔 파리스라는 드라마로 예. 성인 연기에 첫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아역 연기자분들과는 다르게 제가 중간에 또 연습생 생활로 예. 조금 텀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현장에서는 정말 감독님 말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본 뭐 남장, 여자에 관련 드라마들은 저도 굉장히 재밌었던 소재였고, 저도 사실 예전에 한번 MBC의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살짝 한번 남장에 도전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이 경험이 있어서 이번 드라마에도 뭐 거부감이라는 건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굉장히 재미있겠다, 오히려 저는 여신 이미지를 좀 탈피하는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굉장히 좋은 예. 예. 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뭐 이제 원래 남장 여자 드라마로서는 뭐 커피 프린스를 시작으로, 윤은혜 선배님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연기를 인상 깊게 보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참고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뭐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뭐 닮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제가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여주 역할상의 이름이 여주거든요. 여주가 윤은혜 선배님과 다른 점은 이제 커피 프린스에서의 고은찬 역할은 원래 약간 남성스러운 그런 여자의 이미지가 있다면, 여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위장 취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성성을 이끌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친구는 여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스럽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연기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아직 미숙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조언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가진 스케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유난히 조금 더 잠을 못 자서 힘들어 할 때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걸 많이 좀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시는 거라도 있으면은 좀 더 먼저 챙겨주고 뭐 담요라도 덮어주고 이렇게 친구들이, 동생들이 좀 이렇게 몸을 많이 걱정해줘서 그게 굉장히 많이 고마웠었습니다. 아, 예.